무득 무설분 제7이라. 일곱 번째는 얻음도 없고 말함도 없다고 하는 부처님이 법을 얻은 바도 없고 만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도 없고 또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설법하신 것도 없다고 하신 그 법문에 대한 일곱 번째 지금. 일곱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그 전에 나왔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위없는 바르고 두루한 최상 그 바른 깨달음. 부처가 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석가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성불을 했다고 하느냐? 또는 열애가 유소 설법이야.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하고 8만 대장경을 연설하신 열애가 설법하는 바가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수불이 생각에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은연중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에 있을까 해서 부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묻는 것을 딱 캐치를 한 거죠. 수보리가. 수보리가 말하되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도리를 이해함과 같아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제가 이해하는 그 정도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냐. 정한 법이 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옵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요. 번역을 잘못해요. 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 고정된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게 없다는 그 말이죠. 영무유 정법 열애가설은 저우의 열애가 물으시기를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한 그 말이죠. 밑에 말은 또한 정법을 열애가 가히 연설하신 것이 없습니다만 영무유 오대산 상원사 저 화남스님 토만 정확하게 번역을 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번역이 조금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문구라요. 여기 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이 없다. 없단 말이 무유고 그렇게도 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하는 정법이 없으며 무유 그렇게 보세요. 영무유 정법 열의 가설입니다. 또한 정법을 고정된 법을 정한 법을 열애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열애가 말하는 고정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애가 말한 바가 없단 말이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도 없단 말이죠. 일반 상식 논리하고는 적반대죠. 금강경은 상식 논리 가지고는 안 통해요. 그 전에 내가 늘 말했죠. 상식 다음에는 상식보다 더 높은 게 지식이고 지식보다 더 높은 게 반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상식 논리에서는 열애가 성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하나의 상식과 지식에 관한 거고 정말 반야의 제법공상 반야 진공의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쟁이요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열애가 성불하는 바도 없고 또한 설법한 바도 없다는 거예요. 저 밑에도 또 나와요. 연등 부처님께 수기받은 바 있느냐 그것도 또 묻죠. 수기받은 사실도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있거든. 있으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을 파상법문이라고 해요. 파상법문. 모든 상을 쳐부시는 파상법문이에요. 파상법문이 제일 많죠. 금강경은 모든 상을 쳐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론을 많이 쓰죠. 모든 상을 쳐부수는 법문. 화상법문. 이런 데서 알아야 돼요.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열애 소설법은 개 불가침이며 그 이유를 말하죠. 열애가 말씀하신 바 법은 가히 모두 취할 수가 없으며 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법한 바도 없죠.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도 없다는 뜻과 통하지요. 비법이며 법도 아니며 그렇다 해서 또 법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이것저것 아니다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있느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한없이 만약에 집착심을 낸다면 한없이 그걸 부정해야 되지요. 집착심이 떠난 사람에게는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집착심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 또 그것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심을 내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소탕이라. 완전히 소탕을 가려면은 여지없이 소탕해야 되지요. 부처님 법문이 소탕 법문이 많죠. 나중에 걸리법문도 있지만은 걸리법문은 나중에 묘유도리에서 걸리법문이고 진공호 지금 진공호도리를 말할 때는 주로 파상법문이다. 파상은 진공호도리를 말할 때고 제법이 다 공한 것. 걸리법문은 묘유도리에서는 걸립법문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진공법문들을 해요. 모든 것이 다 빈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한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에서 칠상을 말하는 거예요. 칠상은 모든 상을 떠난 것이 상이 없는 게 칠상이거든. 칠상이란 말은 상을 초월해서 상이 없는 진상이 정말 참다운 상이 칠상이라요. 소이자 하오 그 까닭이 어떠냐. 그러니까 열애의 말씀하신 바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 일체 현상의 일체 모든 성현들이 개의 무기법으로 이유 차별입니다. 모두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 무위법이란 것은 함이 없는 아까 진공이죠. 진공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걸리법문이 나오죠. 열애가 설법하시는 거. 설법한 바가 없는 차원에서 사실은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열애는 설법하신 바도 없어요. 설법한 바 없이 설법을 했고 설법해도 설법한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처음에 녹야원에서 붙어서 녹야원에서 맨 처음에 사제법문 했죠. 오비구한테. 나중에 열반에 드신 발제하 열반에 드신 이련선화 강가 열반에 드신 그 곳을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 녹야원으로 붙어서 나중에 발제하까지 그 중간에 49년 동안 한마디도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꼭 거짓말 같지요.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해놓고는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법문이라여 금강경에 설법한 바가 없다. 안욕보리를 얻은 것도 없다. 그 말이나 똑같지요. 어째서 그랬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말로 지금 내가 설명은 형설수설 많이 했는데 그것은 가짜로 아시고 진짜는 여러분이 마음에 그 문제를 완전히 감을 잡아서 와 닿는 것,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배는 필요 없어요. 물 건넌 사람에게는 물을 건널 동안 배를 타는 거지. 그게 이제 배를 타는 것이 무위법에서 차별이 있는 도리다. 무위법은 원래 함이 없는 진공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무위법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자체가 무위법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은 설법을 하거나 여러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거나 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의 형설수설 설법이 다 차별이요. 본래 무위법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수보리가 설명을 굉장히 설명을 붙인 거죠. 예? 이 말은 그래도 부처님이 이 말이 틀렸다면 아니다. 너 말이 빗나갔다고 하실 건데 수보리 이 말이 그다지 빗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틀렸다고는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죠. 수보리하고 그야말로 참 수작을 하는데 수작할 만한 그런 대상을 잘 만났죠. 수보리니까 척 하면 척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형이야 아오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스승과 제자가 어느 정도 잘 통하죠. 의기가 투합하고 서로 말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알아먹으니까 되는 거죠.